내가 선배 입장에서 충고 하나 할게. 만에 하나 김영복이 진범이 아니라면 진범 입장에선 이건 완전 범죄지. 다시 범행을 일으킬 확률 없어요. 덮어, 깨끗하게. 아니, 금마가 범인이에요. 그러고 일부러 덮을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 검찰 다 이해 없이 끝난 사건이에요. 어떤 미친놈이 다시 그 사건을 끄집어내겠어요. 오지혁, 그리고 그놈 파트너 강도창, 이대철 사건을 뒤집은 미친놈들이다. 외부 유출된 거 없지? 네, 검찰 쪽에 보낸 거 빼고는 저희가 본 사건 자료 이게 다입니다. 전부 다 소각해. 그리고 각 개인 컴퓨터에 보관된 것도 다 삭제시키. 아니, 추후에 생길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진다. 털끝만큼의 흔적도 안 남게 싸그리 다 없애삐라. 알았나? 네. 네, 수고하십니다. 위에서 누른다고 먹힐 놈들이 아니야. 방법은 하나. 사건 자체를 제로로 만든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오늘 막 한 찐으로 맛이 보자. 응? 알았나? 네. 네. 야,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어디 계세요? 어. 삼겹살? 아유, 짜글이 먹어. 아, 삼겹살. 짜글이 괜찮죠? 삼겹살. 알았다. 과수팀한테 연락 이가. 현장 출동 준비하러 가라. 무슨 일입니까? 이 지긋지긋한 사건 아직 안 끝났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니? 아니. 네? 뭐야? 네. 어떻게 할까요? 잠시 대기해. 내가 정리할게. 그 얘기 좀 하죠. 당신들이 와 최초 목격자가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의주 아시죠? 그분 할아버님이 살해 현장 좀 보시겠다고 해서 같이 왔다가 발견한 거예요. 뭐 다른 정보가 있어서 온 거 아니고요? 전혀. 당신이 이 사건 따로 파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뭔가 있으니까 여기 와본 거 아닌가? 최용근 전 팀장한테 제 얘기를 들었어요? 친하신가 봐요, 두 분이. 쓸데없는 대로 말 돌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 당신들 이번 사건 저지른 놈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던 거지? 알고 있으면 얘기했지. 같은 경찰인데 숨길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김영복이 진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쪽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건을 통해서 범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범은 김영복이 아니라 나다. 당신들이 이 사건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어? 이 사건 내 사건이야. 당신의 사건이 아니야. 함부로 속단하고 껴들지 마. 김영복이도 당신들이 우리한테 넘겼으면은 간 안 죽었어. 뭐 이 새끼가 이게. 아 나 진짜. 아이 뭐라고? 아 여기 있어. 니들은 뭘 잘했어? 죄 없는 김영복이 살인범을 만든 건 너야 이 새끼야. 그만하세요. 목격자 진술 끝났으니까 가봐도 되죠. 당신 쪽 사람들도 같이 데려가. 현장은 우리가 만든다. 뭐 야, 그 뭐 말 같잖아 소리야. 제가 얘기할게요. 연쇄살인 사건은 그쪽에서 종결시켰잖아요. 그럼 이건 별개의 사건인데 우리가 그쪽에 넘겨야 될 이유가 있냐? 나중에 공문으로 내려갈 기야. 그 공문 보고 나서 이 있으면 당신네 소장통에 올려보내. 알겠습니다. 야, 내가 왜 이 새끼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사건이래잖아요. 그 얘기는 이 사건을 연쇄살인과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부로 인정했으니까 넘겨야죠. 가요. 가요. 이게 왜 네 사건이야, 이 새끼야! 다만 피해자 사건이고 피해자 가족 사건이지! 생각 자체가 썩어 무드러진 새끼! 가요. 야, 이 새끼야! 아, 형님! 저기 난리 났어요, 저기.